안녕하세요. 부양란입니다. 요 것든 트리안입니다. 안에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오리지널인 거예요. 지금 한가위 아니십니까? 저렴한 거 사는 거는, 저렴한 거 판매하는 거는 아마 그 꽃은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참 자랑하고 싶은 거, 여기 보이시죠? 오래전에 제가 구한 건데, 향도 좀 독특하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게 한 분에서 온 대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니십니까? 피가지고. 지금 올해 꽃대가 거의 한 12개 정도 아니십니까? 이래 쏟아져 올라오는데, 지금도 계속 꽃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향은 조금 일반 가틀리하고 조금 틀리게 좀 아사한 그런 향이 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도 꽃봉오리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또 시스가 있으면 세촉 신화가 올라오죠. 이거는 뭐이뭐 물만 주면 아니십니까? 1년 365일 꽃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멋있죠? 이큰 대주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한번 더, 예, 여기 다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하셔도 아마 부양만큼은 이렇게 해가지고 꽃들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취미 수준입니다. 꽃만 보면은 좋아가지고 사와가지고 이렇게 길러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이래가지고 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걸, 해체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시민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죠. 아, 이거는 국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안으로도 쭉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트리안의 알바입니다. 안으로 쭉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멋있죠, 색상. 요거는 산양늪이고, 꽃이 거의 져가는 상태입니다. 올해 거의 한 달간 안 했으면 저한테 기쁨을 주었죠. 또 옆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넬리아 브라샤볼레하고, 교배 중인데, 이것도 대주가 되니까 막 꽃도 엄청나게 들여다 붙는 애가 바로 이것도 꽃든 전시회 때 피가지고, 지금 조금, 자, 꽃 수명이 다 돼가지고 조금 시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쪽에 보겠습니다. 요것도 교배 중인데, 이것도 BLC 교배 중인 것 같아요. 요게 보니까. 대만에서 구입을 했는데, 꽃이 뭔가 조금 많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고, 꽃이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되질 않는다는 거, 그죠? 꽃이 활짝 피어줘야 되는데, 활짝 못 피어주고, 그러네. 다음 꽃들 한번 기대해 봐야죠.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데, 봄을 알리는 샛노란 개나리색. 향도 무지 좋아요. 얘들도 제가 점점, 매력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거든. 이렇게 쭉 감상해 보시면은, 뭐, 어디 나눈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한다는 것보다, 부양에는 수천 종에 이래가지고 카톨리아를 이래가 수집해가지고, 정식해가지고, 재배하는데 아마 부양을 따라올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아니습니까? 나눈은 국내에서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요것도
BLC 아니십니까? 교배적이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루비센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요 애들은 특별 선별된 걸 색상 분류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왔는데, 요것도 국내에서는, 한 분한테 분촉을 해줬는데, 그분이 잘못 취소를 해가지고, 이 세상 꽃이 아니랍니다. 요게 이제 유일하게 하나분 남아 있는데, 이것도 빨리 번식을 해야죠. 이것도, 어떤 지인으로부터 해가지고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제가 꽃을 피고 나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했는데, 요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요 꽃들은 일부 몇몇 분들이 소장하고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단계의 꽃인 것 같아요. 이것도 멋있죠. 멜리아들이 막 꽃대 쭉쭉쭉쭉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요는 거는 2월 전시회 때, 부양 전시회 때 필지 안 필지, 정말 조금,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죠. 여기에도 루비센서, 이것도, 저희 국내에서는 하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이제 제가 이래가지고 뽑기에서 이래가지고, 변이가 난걸 이래가지고 수집을 했는데, 다행히, 예쁜 꽃들을 피워주네요. 이게 발브가 특이하고 좋아서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제 이래가지고, 내년에도 정식을 쫙 한번 해봐야죠. 올해까지는 요렇게 맹맹만 이사 왔는데, 쭉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 아이도, 이 선별된 제품인데, 꽃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꽃을 많이 달아가지고,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꽃이에요. 피면은 다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고, 꽃대 나오고 있죠. 여기도 넬리아 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넬리아입니다. 넬리아. 나중에 꽃든 피면은 아니십니까? 꽃든 피면은 뭐 저희들이 쭉 해보시겠지만은 정말 아니십니까? 이게 거의 다 산제품이에요. 예쁘죠? 이 국내에서 배양한 겁니다. 요 아이도 꽃 나오는 걸 나중에 보시면은 진짜 정말 좋은 아이예요. 쭉 보시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멋있죠? 예쁘죠? 오래합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양에 오시면은 여기서 앉아서 커피도 한잔 드시고 쉴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어요. 다른 데 나눈에 가면은 삭막하게 아니십니까? 그냥, 꽃만 고르다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어떤 추억담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의 약속 장소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 어떤 나눔을 다니고 이래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요는 추억담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떤 난담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부양에는 제가 그걸 꼭 아니었습니까? 이래가 실현해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온시디움. 멋있죠? 이거는 뭐 욕심부리지 않고 아니십니까? 그냥 이래가지고 부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뭐 달아놔가지고 1년에 물몇 번만 주면 아니십니까? 이렇게 꽃 예쁜 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꽃이 저는 몰랐는데 히비커스라는 꽃이라는데 이게 말려가지고 차도 끓여먹고 일하는 꽃이라는데 우리 아시는 부양에 오시는 지인분이 온실 지었을 때 하나 기증품으로 갖다 주고 가셨습니다. 멋있게 저하고 평생 아마 이래 같이 살 거예요. 쭉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요 아이도 정말 꽃이 괜찮은 아이예요. 지금 햇빛이 역광이 되어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다시 요쪽으로 더해 가지고 돌려 보겠습니다. 역광이 되어 가지고 잘안 보이시네요. 이래 가니까 더 그렇고 아쉽습니다. 이게 정말 꽃이 예쁜 꽃이었는데 다음 기회에 더 활짝 피었을 때 예쁜 꽃,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매년 이래 5월달에 피가지고 11월달까지 꽃이 피는 해가지고 그는 아예 이게 털이 부실부실해가지고 여기에 털이 부실부실하게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이 오시면은 이 꽃들 이게 만져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이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가 있었는데 꽃은 다 자르고 다 지고 이제 이래가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신화를 키워가지고 봄 되면 예쁜 꽃들 피우겠죠. 요 아이들은 조금 나중에 뒤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넬리아들인데 조금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꽃대 멋있게 올라오죠. 멋있게 올라오고 쭉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멋있죠? 세르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개 지고 나면, 한개 피고 나면 한개또 지고, 한개 지고 나면 한개 피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계속 꽃들을 달고 노는 아이들이에요. 부작입니다. 부작이고, 무이스꽃이라고, 이 꽃이 풀이라요. 풀이라는데, 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니까, 거의 한 겨울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꽃이 피네요. 꽃이 피가지고 저희들이 쟤를 이래가지고 기쁜 마음을 해가지고 쭉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작 멋있게 했죠. 그건 뭐다 지금 꽃대를 다 매장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꽃들 쥐고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저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부양에서, 부작, 빨래줄 부작. 그죠? 멋있죠? 여기에, 아필리움인데, 길이가 한 3m가는, 3m 한50 정도 될 거예요. 요거 나중에 그거 다 피면은 꽃폭포, 정말 꽃폭포가 됩니다. 그때 다시 아니십니까? 멋지게 제가 해가지고 찍어 올리겠습니다. 쭉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까스 때도 꽃대 아니십니까? 꽃대가 만발하게 올라와가지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이래가 꽃대 보이시죠? 아마 전시회 때 아니었습니까? 일정 맞추기 위해서 온도를 조금 줬더니 멋지게 피어주네요. 모닝 글로리야.
여기 제가 한 10년 전에 대만에서 과연 아닌데 요즘 요하고 비슷한 꽃들이 들어오는데 이한 종류는 꽃은 거의 어떤 자 초보자들은 구별을 하기 힘들어요. 힘든데 잎을 보면은 잎하고 꽃대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실핏줄을 보면은 조금 안에 틀려. 안쪽은 같은데 실핏줄에서 조금 틀린. 아마 교배 매우 뭐 묘주가 조금 틀려. 모주가 조금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니까스 때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지금 향이 솔솔 나는데. 지금 계속 아마 요거는 꽃이 있는 꽃들이 나올 거예요. 아룬디나 꽃입니다. 역광이다 가지고 제대로 꽃들을 볼 수가 없네요. 아이고. 어제는 일찍 이제 찍었으면 동영상을 찍었으면은 그렇게 뭐별 영향은 없었을 건데 그래도 뭐 제가 온실에 늦게 온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시죠? 여기저기서 꽃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띡바야나 오늘 피었네요. 전시회 때 일정 맞추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까? 요 화분에서 네 개가 피어주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피어주는데, 아마 정말 볼만할 거예요. 할 겁니다. 쭉, 요리 한번. 아, 여기 세로진의 꽃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여기 보이시죠? 이 아이들은 매년 이렇게 있습니까? 멋진 정말 멋진 꽃들을 보여주네요. 저도 그렇지만 요쪽에 하나 여기 하나 보이시죠? 여기 하나 있고 또 이쪽으로 가시면은 요 뒤쪽에 두개 있습니다. 두개 있고 이 매년 이래 조금씩 이래 가지고 늘어나 가지고 앞으로 한 4, 5년 있으면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요는 아이들은 다이아나 품이고 여기도 부자기 꽃대 피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꽃은 끝물이에요. 끝물인데 올해 이게 꽃이 한 10군데 올라가지고 10군데로 정말 그때는 정말 보기가 볼만했죠. 자, 오늘은 부양 이제 하이라이트 목구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계속 꽃은 나오고 있습니다. 주멜라 콩푸샤입니다. 아마 올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시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100석 이상 아마 꽃들 계속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꽃들은 계속 형성되어 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몬스테라 무늬종입니다. 앞으로 요것도 이래가지고 한 2, 3년 지나면 제 키한지를 아마 자랄 거예요. 자란 것도 뭐 그때면 되는 것도 뭐, 정말 볼만할 거예요. 여기에, 오래전에 제가 이제 부작을 했더니만 여기서, 운지버섯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볼브필름입니다. 지금 꽃대도 밀어내고 새싹도 같이 이런 이 아들은 새싹 꽃대를 다 동시에 밀어내는 아이들이에요. 부양의 부자 아나스모 많이 있습니까? 대형 목구입니다. 이게 저한 2, 3년만 지나면은 야생지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데 저런데 못지않게끔 많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피울 겁니다. 또 하늘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야생 자생란 지금 한참 이제 꽃망울을 뽕뽕뽕뽕 밀어 올리는데, 다 피면은 볼만할 겁니다.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시회 때 한참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부작을 해가지고 전시회 때 했던 게 아직도 이렇게 쌩쌩하게 붙어가 있습니다. 아노스몸이고요. 전시회 때 이래가지고 했던 게 아직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입고 아노스몸입니다. 멋있죠? 자연 그대로 이래가지고 붙여가지고 나중에 꽃 너무 달아내리면 정말 볼만할 거예요. 아까 보니 저쪽에 반대편에서 아니었습니까? 찍어놓은 게네. 부작을 한게한게 아니었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기를 수 있게끔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저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길게 앞으로 저걸 떼지 않고 저기에서 꽃대가 아니었습니까? 10개, 20개가 나오는 것 같으면 아마 그때는 아마 부양 가치를 정말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필름인데, 아필름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꽃대 지금 다 물었습니다. 여기 꽃대를 쭉 내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꽃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데 있습니까? 이래 쭉 한번 봐보세요. 쭉 보이시죠? 여기 끝까지 아니었습니까? 꽃대를 다 물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8년 전에 제가 부작을 한 거예요. 부작을 생기기 때문에 지금 18년, 15년, 18년 그 사이에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꽃이 필 거예요. 그때 또쫙 아니었습니까? 제가 멋지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래 올려보겠습니다. 올려가지고 감탄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고 또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볼보 필름 아니었습니까? 이래 딱딱딱딱 이래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바닥에도 다 이래 초화가 다 심어져 가지고 있어요. 멋있죠? 여기는 프리밀리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가 지금 요 아직은 요거는 아직까지 꽃대를 물지는 않았는데 아마 요것도 꽃 피면은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안 드리다 아니십니까?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실제 이제 보면은 요 박쥐단이고요. 박쥐단 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게 정말 제가 이제 기르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 부양 매장에서는 잘안 되더라고. 이게 온도가 낮아 가지고 여기 와서는 잘 되네요. 이게 뭐 1년에 있습니까? 이래 줄기를 뭐 시내에서 쭉쭉 뽑아내리니까 뭐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거는 보이시죠? 저기도 내가 가면서 요것도 박쥐단 아니고요. 박쥐단, 저희 아마 박쥐단 앞으로 저희 이래가 부양 매장에 요아그 농장에 박쥐단도 많은 전시가 될 거예요. 멋있죠? 빵빵하게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은 향후 아니겠습니까? 한 4회, 5회 때 되는 것 되면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변해가지고 있겠죠, 그죠? 이것도 몬스테라고요. 미아스콕입니다. 이 아이들은 젠킨시 소황아스꺽, 일명 소황아스꺽 젠킨시 아니었습니까? 요거 아마 꽃 피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정도 큰 거는 없을 거예요.
한때는 돈의 유혹에 뭐 유혹에 못 이겨 가지고 다 팔았지만은 두 개는 남겨 두 가지고 그래도 부양의 맥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게 제가 이걸 식물을 이게 밑에 바닥에서 심어 가지고 이렇게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이래 가지고 붙어 가네요. 이 아이들을 조금 더해 가지고 고향에서 멋지게 한번 길러 보고 싶습니다. 여기도 멋있죠? 화려하죠? 한번 구경 오세요. 구경 와가지고 지금 정말 눈으로 보시면은 보양을 진짜 높게 평가하실 거예요. 높게 평가해가지고 뭐 저는 이 어떤 분이 꽃만 봐도 배부르다는 아니십니까? 배는 많이 부릅니다. 배는 많이 불러가지고 뭐 조금 그렇습니다. 아, 요거는 온시디움은 하나 요거는 착생을 시켜봤고요. 온시디움은 요렇게 착생시켜보면은 아마 요 아이들도 뭐 조금 있으면은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아니었으면 여기서 엄청나게 지나겠죠. 멋있죠?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게 잡았습니다. 시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요는 이제 부양에 있는 초화류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요는 밑에 아니십니까? 여기는 대형 아니십니까? 오키드 다룸이에요. 이 열대 우림을 재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한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저쪽 매장에서는 완전히 이래가 활짝이 되었었는데 여기 오면서 조금 저희들이 뜯어가지고 다시 아니었습니까? 부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까? 멋있죠? 요거 거의 한 1m 가까이 아니십니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꽃이 피었습니다. 옆으로 다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어느 식물원에 뒤떨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래가지고. 뭐, 지금 다른 데서는 식물원에, 이렇게 뭐, 열대, 큰 나무, 뭐 관리하기 쉬운 나 있습니까? 그런 나무만 해가지고 했는데, 부양에는 전 세계에 통틀어 가지고 착색나니 꽃이 예쁜 거는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부양에 거의 이렇게 비치를 했습니다. 비치를 해가지고 여기 보여드릴까요? 볼보 필름입니다. 앞으로 저 위에까지 아니십니까? 감아 올라가게끔 저희들이 제가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도 덴파레 복륜입니다. 미아스쿡이고요. 아마 요 아이들이 꽃 피면은 여기도 엄청나게 이래가지고 향을 풍길 거예요. 착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바닥에는 다 이래가지고 파피오, 헹기안, 그 헹기, 그 헹기안움 과이들인데, 이쪽에 그 부양 매장에 있을 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다 아래다 심어 놔니까 아니십니까? 금방 회복이 되네요. 회복이 돼가지고, 이거 조금 앞으로 2, 3년 후 되면 멋진 꽃들 아니십니까? 태어나겠죠? 한 3년만 지나면은 3년 한 3년만 지나면은 아마 명실공히 아니십니까? 이게 열대 우림처럼 아니십니까? 제일 국내에서 이래 가지고 가 보고 오와 보고 싶은 명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부양에 이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주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기도 되게 크고. 여기도 센트라데니움 아니십니까? 큰 대주가 돼 가지고 밑으로 이래가 하수형으로 쭉 쳐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멋있죠? 쭉 한번 더 땡겨 내가 보겠습니다. 호접란 일반 시중에 있는 호접란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여기서 보장을 해놔면은 매년 아니면 이렇게 꽃들을 필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한 번씩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그 호접란은 금기 우기가 나눠지가 있는 꽃들이에요. 금기 때 뿌리를 내고 잎을 키우고 꽃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기 때 이렇게 모든 걸 형성을 해 가지고 꽃들 피워주는 건데 우리나라 어떤 분들이 이래 가지고 호접란 수경 재배를 한다는 거는 봤는데 아무리 그렇게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물론 살아는 있겠죠. 살아는 있는데 뿌리 생장점을 안 했습니까? 죽여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꽃들 사랑한다는 사람이 수경 재배를 해가지고 이 소비자들 아니십니까? 이게 하나의 생명인데 그걸 죽음으로 내몬다는 거야, 그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원컨대 아니십니까?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난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센트라데니움 부작입니다. 쭉 한번 보실까요? 멋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거보다 색이 조금 많이 진한 감이 있어요. 진해가지고 부작을 잘했다 싶을 정도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멋있죠? 오늘은 조금 길게 아니면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저 위에 꽃대가 뿌려졌었어요. 설치하면서 뿌려지고 나니까 바로 아니면 여기 옆에서 꽃대를 또 만들어내네요. 만들어내가지고 호접란은 꽃대가 뿌려졌다 해가지고 꽃이 다쳤다 해가지고 자르지 마시고 아니십니까? 꽃핀 자리 흔적이 있는데 그 부위에서만 잘라가지고 두시면은 그 꽃대도 내년에 또다시 꽃대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꽃대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꽃대를 끝까지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말고 이렇게 여기에 보이시면은 꽃대가 마지막 되는데 저희의 지주대가 보이는데 저기서만 딱 잘라가 두면은 거기서 또 꽃대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4, 5년 기르면은 계속 꽃대를 한 마디 한 마디 늘어가면서 꽃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꽃대는 어마어마하게 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를 잘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예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네이버 카페에 부양란 아니십니까? 검색하시면 부양란 농원 해가지고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입을 해보셔가지고 같이 난을 키우는 방법을 공유를 해가지고 절대 죽이지 않는 그런 난이 되게끔 하게끔 제가 도우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부양을 해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같이 이래 가지고 했다는 게 제가 저로서는 뿌듯하고 또
내일 모레나 보고 있습니까? 또 저희가 워크레너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찍어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 아니십니까? 건강하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아니십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